안녕하세요. 사나토 나라입니다. 붉은 자줏빛을 띤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보십시오. 인삼맛, 소고기 두릅에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하는 고급 산나물 새순입니다. 이 새순 잎의 모습입니다. 바로 눈개 승마입니다. 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고기 나물이라고도 부르는 이 눈개 승마는 봄철에 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또 비빔밥이나 장아찌 데쳐서 초고추장에 두릅처럼 찍어 먹어도 그 쌉스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 새순 올라온 모습들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이 눈개승마는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잎과 줄기, 뿌리를 채취해 말려가지고 1일 10 내지 15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새순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눈개승마는 차가운 성질입니다. 함유하고 있는 사포닌, 칼슘, 단백질, 철분, 인, 비타민 A, U, 나이아신, 베타칼로틴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천연 자양강장제이면서 남성 성기능에도 좋고, 기력회복, 피로회복, 편도선염, 해열, 통증, 심혈관질환, 동맥경화나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위장질환인 위염,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변비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눈개승마 새순이었습니다. 그럼 사냐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